경북 의성의 한 작은 시골 마을. 바람도 잠시 쉬어갈 것 같은 여유로운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아무 잘한다. 초여름 더위를 피해 물놀이가 한창인데요. 한눈에 봐도 보호자님들의 반려견 사랑이 가득 느껴지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코 엄마 박승민입니다. 저는 마코랑 행복하게 살고 싶은 박광서입니다. 진짜 막둥이 아들이죠. 사랑을 받고 컸으면 좋겠고. 이야, 여기서 더 크면은 아이고야. 어쨌거나 사랑으로 쑥쑥 자라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은 생후 9개월 차의 그레이트 피레니즈. 평균 몸무게 4-50kg을 육박하는 초대형 견종으로서 성인 남자도 볼링핀처럼 거뜬히 넘겨버리네요. 마코야. 얘야. 얘야. 좋아서 이러는 거 맞죠? 얘야. 세상에. 이렇게 살아볼래요? 되게 좋아해요. 네, 너무 좋아요. 아니, 제가 새나기를 참 열심히 보는데 그거 보면은 뭐 걔는 많이 만지지 마세요 하는 이런 얘기들도 이제 설채연 선생님도 네. 하시고 만지는 걸 안 좋아합니다 하는데 우리 마코는 만지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렇게 시작된 마코의 쉴 틈 없는 스킨십. 근데 너 초면에 진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네, 마코 나는 아니야. 자기가 애기인 줄 알고 있는 거야. 물론 애기지, 아직. 애기예요, 아직. 이빨도 조그맣잖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이빨이 작다고요? 이빨 정말 작은 거예요. 봐봐요. 아이고야. 덩치만 컸지 이래봬도 아직 베이비라고요?